일단 해적단 중에서 형님들 어색한 사이가 있습니다. 아 진짜 유독 둘이 어색한 새끼들이 분명 있어요. 얘네 둘이 밥을 먹거나 얘네 둘이 뭘 사적으로 만나거나 이런 적이 단 1도 없어. 전화도 안 해?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해. 디코도 안 해? 게임도 맞아. 안 해? 아니 그 뭐냐, 저희가 지금 해적단이 생긴 지 몇 년 됐죠? 2년. 아 2년 됐어? 1년 아니야? 1년 1, 2년? 1년은 2년 차지 거의. 거의 1년 반 정도 됐는데 야 1년 반이면 그래도 해질만 한데 그래 이 새끼 둘 유독 그래. 없던 정도 생길 텐데 얘네 둘은 옛날부터 좀 말이 많았습니다. 약간 둘이 친해지길 바래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둘이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인드에서 일단 종욱이랑 깨박이 불러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두 분 다 이제 바로 들어와 주세요. 둘이 일단 앉으세요. 아, 나 두 명 여기 둘이 붙어서 앉으세요. 아 뭘 붙어 앉아? 아 빨리 앉아. 아 빨리 앉아. 어차피 같이 있을 시간 많잖아. 아 빨리 앉아. 왜 그래? 잠깐만. 왜요? 우리 네 명 다 같이 나가보자. 아 한 1분만 있다 올게. 아 진짜로. 아 뭐야. 아 안 돼 안 돼. 잠깐만. 아까 전에 근데 저희 나갔으면 있어. 씨발 탁박 쓰고 있던 거 봤어. 아 그래 해봐 그래도. 아 뭐 1분만 1분만. 아 오랜만에 했잖아. 여기서 소통 하고 그래 인사도 드리고. 오늘 밖에 비 온다는데 이거. 머리 많이 빠지겠네. 빠질 머리도 없어. 아니 그 경주 1분이 상당히 긴 시간이구나. 내 스튜디오인데 정말 숨이 막히네. 아니 왜 그래 둘이 근데 뭐야? 진짜로 어? 심폐소생술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왜? 숨이 막혀. 아 진짜로 얘네들이 왜 어색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해적단이면 가족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족인데 여기서 약간 좀 어색한 사이가 있어. 해적단은 가족이 왜 어색해? 내 소리야 누가? 왜 어색해? 어때 훔칠 수 있어. 프레이서 나이스.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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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슈만 빠르게. 나빠서 이제 드셨다고 저 아는 척도 안 해주시던데. 야야야 길가양 이겼단다. 오 길가양. 빨리 빨리 하지 마 사람 빨리 하지 마. 팀 존경합니다. 뭐야 무슨 불 뭐야 너. 하하하하. 종우 씨 근데 저랑 친해지기 바 언제 찍으실 거예요? 이거 봐 이거 딱 친해지고 싶 이거 말하잖아 바로 그냥 어색하고 흐르면서 말을 차단하고 이 새끼 몇 달 동안 그래갖고 안 하는 거야. 상대방이 동의가 있어 하든 말도 할 거 아니야. 어? 인정? 어 10인정. 아니 근데 둘이 왜 아 좀 친하게 지내. 이거를 내가 원래 말했었어 종욱이한테. 근데 하자 했는데 맞아 겨울에 한다고 겨울이었거든 그때 당시. 근데 대가리 시리다고 안 한대. 그 대가리는 시어 여름에도 시리 어차피 빠질 대가리인데 왜 자꾸 계절에 영향을 받아서 안 하냐 이 말이야. 제가 약간 좀 데이트 코스를 좀 짰어요. 데이트 코스까지 짰어? 아 둘이 약간 좀 친해지라고 약간 둘이 데이트 코스를 약간 좀 짜긴 짰는데 그냥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종을 할 겁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아바타 소개팅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옛날 그 뜨거운 영화. 그렇지. 약간 둘이 너무 어색하니까 시키면은 무조건 해야 돼. 일단 여기 앞에 깨박이 집 근처에 제가 알아봤는데 여의도 공원 있거든요. 네. 일단 여의도 공원 가셔서 그 연인 코스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지. 여의도 공원 가셔서 살짝쿵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둘이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 가셨다가 아니 근데 노래방 가면 시청자 빵 떨어질 것 같은데요? 다 준비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하였어요. 코인 노래방 가서 아니 오늘 호모 특집이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아니 얘한테 사랑이 감정을 느껴야 돼. 숨겨왔던 나 들리네. 종욱 씨 남자답게 먼저 깍지부터 끼세요. 종욱 씨 둘이 방이 틀려. 이 새끼 들었다 이 새끼 들었다. 와 씨 못 들은 척하네. 야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놔. 손 이진아 깨박이 방송 깨박이 아니 기다려
깨박 씨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요. 그 둘이 마주 보면서 좀 활짝 웃으세요. 형이 형이 가야 돼. 지령하시고 아니 깨박 씨 종기한테 미토 끝도 없이 뽀뽀 한번 날려주세요 지금. 가슴이 터졌는데요. 또 튕길라 한다. 왜 튕길라 하냐. 아 잠깐만 형. 아 종욱 씨 받은 게 있으니 볼 뽀뽀로 돌려주세요. 아니, 종욱 씨. 뭐 그렇게 왜 방금 뭐 하는데? 뭐 하는 거 아니야? 안 하고 120시간이거든. 되게 재밌네. 아, 여기서 잠시만 있을게. 아, 진짜 진짜. 아, 나는 이렇게. 종욱 씨 받은 게 있으니까 싸대기 그대로 돌려주세요, 종욱 씨. 그리고. 좋습니다. 야, 이거 뭐야? 얼굴만 나옵니다, 얼굴. 이게 비 때문에 안 터지나 봐, 잘. 아, 비가 많이 오는데? 위에 구름 엄청 껴 있어가지고. 환경이. 눈이 오는 거야, 비가 오는 거야? 오오오 오, 뭐야? 하트의 비광이네. 아 잠깐만. 이게 지금 하트. 아 너무 화목한데? 아니 이거 하트의 비광 같아. 씨. 깨박 씨 환자는 당신이니까 우산은 당신만 쓰세요. 깨박 씨 종이 씌워주지 말고 본인 앞만 가리세요. 본인 앞만. 나 오랜만에 진짜 경치 구경 온거 같아. 정말 이렇게 방송한 거 어떡해. 지나가다가 혹시 행인 있으면은 종욱씨 제 여자친구라고 크게 소리 좀 주세요. 매길라고 방송 얘기하는 거였어? 아, 나도 지금 나락 가는 거. 어, 사람이 있네? 행인 있나 보다. 저기요? 제 여자친구인데요. 아니야 뭐라고요? 좀만 더 조금만 아 많이 많이 조금만 더. 어 깨박식 안경 물기 닦아준다고 하고 그쪽이 안경 쓰세요. 네. 좋았어요. 안경에 물기 좀 닦아. 아니야 아니야 물기 닦아줄게. 물기 많아. 물 안경 내 쓰지 물 안경. 안경 소음 같은 말고. 야, 세상에. 종욱 씨 정신 들어봐. 종욱 씨 들어봐. 어지럽다. 종욱 씨 티슈 말고 그쪽 양말 벗겨서 주세요. 안 된다 그러고. 형. 어, 야, 너무 어지러운데. 너 시력이 몇 점 몇이야? 이걸로 닦아줘. 아이구야. 깨박 씨 안경에 일단은... 침 살짝 뱉어서 양말 닦아주세요. 써봐 이제 좀 잘 보여. 잘 보여. 오늘 하여튼 좋다 형. 오 좋다. 오 좋다 뭐야. 깨박 씨 마짱 애교 부려주세요. 깨박 씨. 종욱이 많이 배고파? 마짱아. 종욱 씨 종욱이 배고파. 애교 부려주세요. 아, 양말 냄새가 너무 났다는 거. 이제 끝났다.
쪽이 배고파. 미안해. 사장님한테 제 여자친구입니다. 한 번 봐주세요. 사장님 제 여자친구인데요.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대. 종욱 씨 코인 노래방 착석하셔서 네. 깨박이 형 똥꼬 많이 아팠지? 내가 너의 등업 방석이 되는데 네. 올라 양반다리 하면서 그쪽 위에 앉히세요. 깨박이 형 많이 아팠지 똥꼬? 아 괜찮아. 내가 형의 방석이 돼줄게. 여기 너무 좁은데 여기? 여기 뭐? 아니 뭐 인간 자유기야? 여기 앉아 방석이 돼줄게 내가. 어. 자, 오, 뭐야. 정욱 씨. 손으로 불러라던데. 손으로 깨박이 다시 말씀드리면 옆방에 내리 때문에 아, 찾아야. 아, 있어야 지금. 아니, 너무 많이 갔어. 아니야. 깨박이 가슴을 안아 주세요. 살포시. 다음으로 아, 쉬어. 선곡이 계속입니다. 차별해 주세요. 아, 나 페페로니야 짜가 왜 이래.